안녕하세요, EDTV입니다. 오늘은 독을 가진 열대어 코리도라스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이 녀석 맥이 먼 친척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미꾸라지의 특징도 가지고 있는데요. 더 충격적인 것은 암컷이 수컷 정액을 먹습니다. 코리도라스, 왜 이름이 코리도라스일까요? 저는 너무 궁금했습니다. 어원은 그리스어로 코리, 투구, 도라스, 피부를 합친 말입니다. 투구 피부를 가진 물고기가 되겠죠? 그 당시 사람들은 코리도라스가 머리가 단단해 보였거나 갑옷을 입은 물고기처럼 보였나봐요. 참고로 대개 코리로 줄여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어권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코리도라스는 남미의 아마존 강에 대표하는 열대어 중에 하나입니다. 대체적으로 온순한 성격을 가진 종으로 주로 바닥에서 생활합니다. 져서 어류지만 수류를 좋아하는 종이 많고 소형 코리도라스는 중층에서 헤엄쳐 다니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녀석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시력이 매우 안 좋습니다. 장애물이 많고 탁한 아마존 강에 살기 때문에 수염 기관이 발달하고 몸집과 눈이 작아졌다고 해요. 가끔 맹하게 있다고 합니다. 또 모래를 아가미로 뱉어내며 먹이를 찾는데요. 모래가 많은 수조를 상당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코리도라스의 사육은 매우 쉬운 편입니다. 온도는 22도에서 27도에서 잘 자라고 냉수, 수돗물의 염소 등에도 내성을 가지고 있어 인기가 많다고 해요. 하지만 수온이 30도가 넘어가면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사육 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름에 코리가 많이 죽는다면 수온을 낮춰주세요. 시력은 떨어지지만 감각이 예민하기 때문에 숨을 장소를 많이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코리는 모래를 파헤치기 때문에 소일 분진이 수초의 성장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대비해 이리TV는 모래를 넣었습니다. 이리TV, 다 계획이 있었구나! 코리도라스는 최대 5에서 6cm까지 크고 약상성, 중성에서 잘 자란다고 합니다. 합사는 테트라, 바브, 부피, 상층에 살고 있는 친구들하고 잘 지냈죠. 재미있는 사실은 코리도라스는 메기목이라 메기와 아주 먼 친척인데요. 메기목에 속해 있는 동작의 퉁가리도 메기목에 속해 있습니다. 메기목에 속해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뭔 소리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녀석은 동작의와 퉁가리처럼 가슴 지느러미와 등 지느러미에 독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방어용으로 가지고 있는 건데요. 퉁가리에 쏘여본 기억으로는 죽을 만큼 아팠기 때문에 조금 겁이 납니다. 코리한테 쏘여본 구독자분들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독을 내뿜는데 포장 용기에 다른 열대어가 있으면 용궁 갈 수도 있다고 하니 따로 포장해 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 녀석 미꾸라지처럼 장호흡이 가능한데요. 어항이나 수조에 용존 산소량이 적어지면 상층으로 올라와 뻐끔거린다고 합니다. 미꾸라지처럼 방귀도 끼는지 관찰해 봐야겠네요. 코리도라스는 짝짓기가 매우 특이한데요. 수컷은 수평으로 떠있고 암컷은 수직으로 몸을 세워 T자 모양으로 짝짓기합니다. 그런데 암컷이 수컷 정액을 먹어요. 먹는데 진짜임? 19세에 이거 달아야 되는 거 아닌가? 미쳤나? 아, 상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무튼 먹은 정액은 내장을 이동해 알과 함께 배설합니다. 수종 확률을 높이려고 이렇게 진화했나봐요. 아마존 강이 탁하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살짝 현타오는데? 혹시 이거 당겨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하지만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열대어 영상입니다. 이제 우리 코리 들어가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코리는 물고기 똥을 정말 잘 치워요. 대양어항에 물고기가 많다보니 먹는 양과 싸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요즘은 코리 종류가 정말 많아졌어요. 일반 코리, 알비노 코리, 페퍼드 코리입니다. 검은색 점이 있어요. 알비노 계열이 색이 밝다보니 공격을 많이 당합니다. 수마트라가 수염만 보면 정신 못 차리는 변태라 수염 있는 코리를 괴롭히네요. 코리도라스 독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수마트라가 걱정입니다. 너무 심하게 괴롭히는데요?
어우, 저 변태 녀석. 신기하게 일반 코리는 잘 안 건드려요. 관심을 보이지만 공격하는 모습은 아니네요. 궁금한 것은 독이 얼마나 강할까요? 그냥 방어용으로 적은 정도일까요? 2일 동안 관찰해보니 알 것 같더라고요. 2일차부터 신기하게 다른 물고기들이 코리를 공격을 안합니다. 약한 독을 방어용으로 가지고 있나봐요. 수마트라가 도망치는 거 봤어요? 와, 소름이 쫙. 덩치 차이가 있는데 도망가니 뭔가 배웠나봐요. 알비노도 잘 지내고 있네요. 독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코리 독은 신경독 같군요. 새우가 신경독에 약하니 조심하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